어디 가세요? 외출하세요? 아, 저 지금 시간이 운동해야 될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힘내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지만 아주 좀 특별한 운동이고 꼭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한소경 씨는 고함량 DHA를 섭취하며 운동법도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오, 여기만 오면 가슴이 설레. 언니! 아우, 아우, 이 몸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는요. 제가 몇 년째 저희 건강을 또 책임져주는 저의 정말 사랑스러운 언니가 계신 곳인데. 피트니스 챔피언 출신의 트레이너 이현아 씨. 그녀는 한소경 씨를 위해 좀 특별한 운동법을 준비했는데요. 체조 같기도 한데 어떤 운동일까요? 두 팔을 가슴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손끝과 손끝끼리 서로 양손을 이렇게. 아, 이 손이 사실은 그 뇌랑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 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줘. 아, 서로가 10초 정도. 오케이. 10초 정도 이렇게 쭉 밀어줘. 어우, 쥐압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좋은데?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손끝 누르기를 시작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양손가락 걸고 당기기. 뇌 활성화와 전신 혈액순환에 좋은 단전치기도 합니다. 뇌동맥 순환을 개선해주는 온몸 털기에 이어 모세혈관을 확장해 머리를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발끝 부딪히기와 모관 운동까지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을 알차게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있어. 오, 진짜? 재밌겠다. 언니 이거 점심 사기. 오케이. 가위. 바위. 다 모으고 바위보. 다.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아, 이게 제가 쉬워서 그랬는데. 가위바위보. 내가 졌어. 이겼어. 뇌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법을 바꾼 한소경 씨. 고함량 DHA도 꾸준히 섭취했는데요. 병원을 찾아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양한 검사와 함께 MRI 촬영을 진행한 한소경 씨. 치매 진행과 기억력 감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인지 검사도 받았는데요. 만년필. 이 검사는 치매나 파킨슨병 등 진단을 위해 뇌 인지 영역의 기능과 뇌 인지 심리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치매 조기 발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과연 한소경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는 구조적인 이상을 보는 MRI를 하셨고 하나는 정말 내가 인지가 떨어졌나 하는 인지 검사를 하셨어요. 그죠? 네. 100명 중에 1등이 여기, 100등이 여기예요. 그럼 제가 한 50, 거의 다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은 가는 거예요. 네. 단어를 딱딱딱딱딱딱 말해주는 데서 조금 부족하셨어요. 요즘에 제가 그래요. 인지 능력은 정상이시고, 내가 건망증이나 이런 게 좀 치매가 아닐까? 그거는 단순히 주관적인. 기억력 장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더 좋아진 것 같은 게 제가 고함량 DHA를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 치매 전 단계인 사람에서는 기억력을 호전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성인병의 악화되는 거를 완화시켜준다든지 그렇죠. 완화. 여러 가지 좋은 보고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속의 DHA 농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0에서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혈중 DHA 농도가 높으면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6세 고령층 899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혈중 DHA 농도가 높은 상위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DHA 농도가 낮은 하위 그룹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